지금 같은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라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똥파리 연구 2018년 똥파리 연구 3년째입니다. 똥파리 연구 한 4년째 됐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똥파리들이랑 싸울 때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와닿는 얘기를 해줄게요. 같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똥파리들은 무자비하게 김어준을 욕하고 우리 민주정의를 공격을 할때 추미애를 애미추라 그러고 해골찬이라 그러고 얘기하고 입에 담지 못하는 공격을 할때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왜 그랬냐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똥파리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약해진다.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쟤네들은 수많은 청걸레라 그러고 정청래를 청걸레라 그러고 뭐 엄청난 그런 일베 용어 뭐 수박이라고 저것들이 자꾸 그러는데 쟤네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민주진영에 그 어떻게 보면 이해찬이라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민주정의 어르신한테 해골찬이라 그러고 지네가 미는 김진표가 이해찬한테 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경기도지사에 어떤 출마했을 때 자르지 않았다고 추미애를 애미추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추미애는 왜 저것들이 공격했냐? 이재명 날리라고 탈당시키라고 막 난리쳤는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민주주의의 이재명 지사를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추미애다 그랬고 애미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UBC를 중심으로 그 방송에 출연하면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을 욕하면 자기 편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뭐 전두환을 찬양했는지 조선일보 출신인지 동아일보 출신인지 박친방 놀이를 했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무조건 지금 이재명이 나빠 좋아. 이재명 나쁜 새끼지. 그럼 우리 편. 이 논리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박근혜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어도 이재명을 욕하면 자기 편이에요. 제가 본 똥파리들은요. 그러면서 감싸 안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똥파리들과 민주시민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똥파리들은 끊임없이 민주 진영을 공격했어요. 3년 동안 쟤네들은 국힘과 싸우지 않았어요. 늘 민주당 선거에 자기네 세력을 확장시켜 갖고 자기네 우군을 만들라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SNS에서 왜 여러분들 쟤네들이 트위터나 페북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것 같아요? 그걸 보셔야죠. 트위터나 페북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 보이지 않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지만 트위터나 페북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SNS 질을 하면 자기네들 숫자가 많아 보이잖아요. SNS만큼은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의원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종민은 왜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믿던 의원들이 왜 똥파리 옆에 섰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민주진영에서는 민주진영을 까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종민이가 저 수박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김종민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차이에요. 똥파리들의 몇안 되지만 그 공격이 아픈 거예요.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별로 광장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만 보고 SNS를 하면서 좀 봤더니 모두가 나를 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정청래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광장의 민심과 민주 시민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이재명과 사진을 찍거나 이재명을 돕는
발언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공격이 막 들어와요. 무지하게 아프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프고 당황스러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의 가장 패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종민이 최고위원 나가서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스베이다를 나가고 저희 개국분 시타타파를 나오고 여러 가지 민주진영 방송을 돌면서 사실상 자기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냈고 검찰개혁을 꼭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종민을 최고위원으로 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민의 행보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고 김종민이가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똥파리 방송도 나가더라고요. 틈틈이.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종민은 다스베이다를 나오고 새날을 나오고 우리 방송을 나오면서도 저는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김종민은 똥파리 방송을 나가갖고 양다리를 걸쳐서 그 똥파리들의 공격을 피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원들에게 넘어가갖고 그런 똥파리들의 SNS 활력을 한 SNS에서 활동하는 애들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산을 보면 한 6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SNS에서 한 명에게 죽여! 하면 갑자기 SNS에다가 막 댓글 쓰고 쫙 붙으니까 의원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친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푸샤 면상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붙여놓고 조국 장관님 붙여놓고 김경수 지사 붙여놓고 세월호 마크 붙여놓고 누가 봐도 민주당 친문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똥파리의 숫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이 새끼들은 어떤 나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서초 항쟁 2주년이 9월 28일입니다. 시작은 9월 16일 날 했지만 9월 28일 날 서초 항쟁 2주년이에요. 저희가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시민들과 회의를 한 결과 검찰은 바뀌지 않는다. 100만 명이 모여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면서 더 이상 검찰과는 얘기할 게 없다. 검찰은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여의도를 압박하자 라고 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외쳤고 그 결과 공수처가 통과된 거예요. 이 새끼들은 여의도 회군이라고 하면서 똥파리들이 남아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 400명 정도 돼요. 최대 600명. 400에서 600명 정도가 똥파리들의 한계인 거예요. 똥파리들이 숫자가 몇만 명 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서초 집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겠죠. 그렇죠? 저는 그때 보고 똥파리가 진짜 5,600명이라는 게 거기 맞구나 라고 저는 딱 본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민주시민들이 여의도 집회 거의 매번 집회마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똥파리들 드는 거 보면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딱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똥파리들이 만든 4.15 총선 때 정당이 깨시민연대라고 있었어요. 강성 오리지널 바뀌지 않는 죽어도 때 묻어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 찜질을 해도 똥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든 정당이 깨시민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그 정당이 득표율이 몇 프로였냐? 0.02%인가 올렸어요. 0.2%인가 득표를 했어요. 깨시민연대라는 비례대표가 비례 정당이 그 표가 600표예요. 0.01인가 0.02 얻었는데 그 표가 600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성 똥파리 600명 플러스 반파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 똥파리와 반파리를 구분해라. 알겠죠? 똥파리랑 반파리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두 여러분들 이낙연 지지자들 전부 욕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 민주시민들만큼은 절대 이낙연 지지자 모두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똥파리는 이재명 소리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이재명 찍을 바에는 홍준표 찍겠다는 새끼들은 똥파리. 오케이? 나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재명이 이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 사람들은 반파리. 반파리는 끌어안죠.
반파리는 언제든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반파리들은 돌아와요. 어? 반파리들은 약간 쟤네들한테 나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들었지만 별로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낫겠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 똥파리들 같이 힘도 있게 온 우주의 가장 나쁜 놈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새끼들이 아닌 그냥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방송을 보고 이낙연을 응원하는 반파리들이 있어요. 그 반파리들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이거 전 그 어떤 방송이 여러분들 파리 구별법을 알려드립니까? 응? 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 방송에서 파리 구별법까지 제가 얘기해 줘야 되는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파리 전문가예요. 내 주변에 옛날에 다 똥파리들이었어요. 응. 옛날에 내 방송 매니저도 나랑 같은 민주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똥파리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이거 진짜 내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모두를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다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물론 그때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낙연 지지의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옛날에 똥파리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여태까지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똥파리들은 윤석열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아요. 민주시민들과 똥파리들의 차이는요,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면요, 우리 민주시민들은 청부 고발 사건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요, 똥파리들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 진영은 적에게 총구를 돌리는 것이고 저 새끼들은 똑같은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언론 프레임에 놀아날 때 조중 입으로는 조선일보 패가나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일보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민주 진영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는 대중적인 똥파리예요. 그렇지? 대중적인 똥파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만 없으면 이낙연을, 왜? 똥파리들은 항상 졌거든요. 단 한 번도 똥파리들은 이겨본 역사가 없거든요. 이낙연을 자기네들이 밀어서 당선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똥파리들이 이낙연이 밀어서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민주진영이 이낙연을 밀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 이낙연을 제가 지지를 했죠. 여기저기서 이낙연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단 이낙연을 미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들 지금 지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개총수가 이낙연 밀었다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은 대선을 나갈 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주민과 이낙연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왜 박주민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박주민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 경선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에요. 민주당도 그러다 보니까 재선이 당대표로 하는 순간 사무총장을 초선을 시킬 수도 없고 전통적인 민주당 대선 관리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했어요. 박주민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대선 관리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선을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주민보다는 박주민과 이낙연이 붙었을 때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대로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한, 내 기억에는 이낙연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밖에서 지지율 40%를 얻고 있는 게 이낙연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당대표를, 어차피 8개월짜리 당대표였어요. 8개월 동안 이낙연은 검증을 받아라. 그러면 이낙연이 관두면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다선 의원들이 나왔을 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적어도 4선, 5선이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중심을 잡고 대선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박주민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박주민은 앞으로 기회가 많은데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맡기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보면 박주민 좋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지만 민주당의 경선 룰이나 잡음을 카리스마 있게 잡아서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박주민이 당대표 되는 것도 원치 않았고 이낙연은 검증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이나 민주시민들이 이낙연을 밀었던 거예요. 근데 똥파리들은 지네가 밀어서 이낙연이 당대표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죠. 아니죠. 제대로 이낙연을 우리가 당대표에 만들었기 때문에 당대표 시절에 했던 일들이 검증이 됐고 결국은 당대표 시절에 똥볼 차고 개혁의 주저했던 이낙연을 보면서 40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사면 발언과 여러 가지 미적지근한 발언들 그리고 개혁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율이 한 방에 깎인 거죠. 검증을 안 했다 그러면 아직도 이낙연은 문재인의 후계자 노름을 하면서 밖에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겠죠. 아니, 어찌 보면 검증된 게 아니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시킨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낙연 밉시다 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래갖고 우리가 다 같이 이낙연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당선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민주주의 유튜브들도 이낙연 검증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민주주의 유튜버들이 다 이낙연을 밀어줬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당선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낙연 안돼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 검증이 우리가, 여러분들 검증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근데 지금 결과론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적어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이낙연을 미는 이유, 박주민이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래도 뭔가 민주당의 당대표 같죠? 응? 뭔가 중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송영길이 욕을 먹든 뭐하든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로서 5선에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쪽들이 뭐라고 하도 한마디 해주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송영길이가 당대표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쵸? 무게감은 있어 보인다고요. 적어도 호락호락하게 송영길이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송영길을 제치고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게 연륜이에요, 경륜이고. 나름. 그쵸? 알쏭달쏭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똥파리들, 그리고 민주시민들 차이점은요, 늘 민주시민들은 위기 때 민주당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우리 진짜 친문들은요, 진짜 친문이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은요, 위기 때 민주당을 생각해요. 똥파리들은요, 위기 때 지네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위기 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저들에게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그릇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쟤네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조국수호 외치고 아직도 조국하고 난리를 쳐요, 똥파리들이. 근데 오용환이에게 박수를 쳐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쵸? 조국수호, 조국 마음 아파요, 정경심은 무죄다 같이 외쳐줘. 그렇죠? 근데 오용환이가 이낙연 지지하니까 와! 이래. 도라이들이지, 도라이들. 응? 도라이들이잖아. 지네가 스스로 모순에 갇히잖아. 안 그래요? 조국수호 정경심 무죄 떠드는 인간들이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미친놈들이잖아. 똥파리는 왜 그러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야당이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똥파리들이 언제 태생을 했냐? 2017년에 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생긴 거예요.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똥파리들이 생겨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똥파리들을 죽일 때 뭐라 그랬냐면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 입닥치라 그랬어요.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 입닥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만이 문재인은 내 거야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절대 선으로 놓고 문재인은 내 거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그 의원들도 계파 싸움이듯이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 분열을 노렸다고 저는 봐요. 그들에게는 문재인은 우리 거.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진짜 걔네들 문파라고 하죠, 문파. 문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파괴 세력이에요. 문재인 문파하면 여러분들이 문재인 뭐 개파라고 생각하죠. 문파는 문재인 파괴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이 할 때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부담스러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말 대통령이 다칠까봐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어디 가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게 뭐냐면요. 일부 정치 자영업자들이 여기 끼는 거예요. 똥파리들은 왜 그러냐? 질문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딱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 저 지지 세력을 얻으면 굉장한 셀럽이 될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임시정부부터 문재인 대통령 만들라고 같이 뛰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대통령이나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줄까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진짜 더 엄격하게 살았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과거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새끼들, 박근혜를 찬양하고 증권방송에서 떠들었던 새끼들, 뭐 이상한 짓거리도 했던 새끼들이 갑자기 문재인을 열광하면서 방송국을 만들어갖고 엄청난 후원을 땡겨요. 엄청난 후원을 땡기면서 자기네들 방송에 나오면 국회의원 시켜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줬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을 이용해서 정치 자영업자들이 권력을 휘둘러라는 하나의 창구로 만든 거예요. 똥파리들을. 봐라,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 내말 듣는다. 우리 방송 안 나와? 넌 아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걸레, 애미추, 해골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김진표 이번에 자기네들이 당대표 만든다라고 하면서 문구를 오소리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김진표를 막 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김진표는 가장 민주당과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서 김진표가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 경제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지랄 떨고 다녀요. 기가 막히죠. 존경인 과사에 개나 갖다 줘.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이런 새끼들이 언제부터 문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부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민주당에서 가장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 정청래를 까기 시작하고 추미애를 까고 이해찬을 까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했었어요. 이 똥파리의 태생을 보면 뭐 하나가 악마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급부가 있어야지 지지층이 결집돼요. 나름 그 방송에. 그래서 이재명을 악마화시킨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 뭐든지 자기네 코어 방송 지지층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대 극부에 한마디로 디스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깔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통해서 가장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오기 쉽냐? 바로 2017년 대선 경선을 이용했던 거예요. 문재인에게 함부로 했던 이재명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바람을 막 넣는 거죠. 바람을 막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둘 이재명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 안에서 내부 총질하기 시작해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점점점 이상해 방송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방송인 줄 알았더니 계속 민주당에만 총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버쩍 들죠. 야, 저 방송 좀 이상해? 하면서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쟤네들의 특징은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각종 민주당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 가지 선거에 어떤 개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루킹과 권순우기가 만나고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예요. 드루킹과 권순우, 뭐 유재일 이런 애들을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외적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주락펴락할 수 있고,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날라가. 이런 자기네들의 권력을 사유화시킨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사람이냐고. 딱 보니까 저것들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은 찌그러져 있어라. 니들 뭐 했던 새끼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2012년, 2013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라고 그때부터 유명하지 않았지만 광장에서 뛰어다니고 역사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쟤네들의 금기가 처음에는 김경수였어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 때문에 1차 구속될 때 김경수, 문재인이 절대 선이었었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를 저것들이 이제 욕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욕하냐? 이재명 지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김경수 수호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김경수 무죄 이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1월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을 때 저희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2018년인가? 그때 똥파리들이 옆에서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의 조국에 맞먹는 것 같이 김경수 수호를 외쳤는데 어느 순간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재명과 사진 찍었다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치를 보고 민주당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좋아하냐 싫어 모든 세상의 기준은 이재명이에요. 아마 조국 장관님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런 글 쓰면 똥파리들은 아마 조국도 공격할 애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너무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걸다 지켜보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똥파리로 변해가는 과정도 봤어요. 참 되게 좋은 분이고 문재인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이재명에 꽂히면서 악마화시키는 거에 세뇌가 돼갖고 점점점 변하는 모습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똥파리에게 정권 재창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파라는 것들은 문재인 파괴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친문은 바로 국민의힘과 싸우고, 그래서 제가 저거 얘기했잖아요. 가짜 친문은 이재명과 싸우고, 진짜 친문은 국힘당과 싸운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가짜 친문은 이재명과 3년째 싸우고 있고, 진짜 친문은 국힘당과 평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똥파리 구별법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